선배 이거 보셨어요 이거? 응? 선배 이거 보셨어요? 아 아트릭스. 네 모토로라 아트릭스. 이거 장난 진짜 물건이에요 진짜. 이게 뭐 세계 최초 듀얼코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무짜리도 쓸모 없어요 진짜. 이게 엘리오 선배 조용히. 진짜 이거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와 저 이렇게 빠른 웹브라우저 지금 처음 봤다니까요. 아니 안 떴잖아. 아까랑 다른데? 어 떴네. 이게 브라우징 속도도 그렇고 화면 넘기는 속도 하면 와 이걸로 갈아타세요. 진짜 좋아요. 제 노트북보다 빨라요. 에이 그거 오빠지. 이게 싱글코어야 이거? 아 코드코인데. 아무튼 진짜 좋죠? 어, 뭐 괜찮네. 나도 뭐 오게 믿는 구석이 있지. 뭘 또 뭘 또 믿으신다고 그래. 아, 뭐 지금 오고 있어. 오고 있어. 네 택배 왔습니다. 맞다. 봤을 때 택배가 완전 포장도 벗겨서 갖다 주죠. 택배사님 참 친절하시네. 이게 뭔지 알아? 저 이거 알아요. 뭔데? 그거죠? 세계 최초 듀얼코어 그거 애기 그거. 아니지. 야 이거 보이잖아. 갤럭시 따끈따끈한 갤럭시 S2가 왔다고 나도 이제. 좀 봅시다. 좀 우와 이게 좀 봅시다. 이거 보기에 야 이거 좀 조그맣잖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한 4.3인치 정도는 보여줘야지. 아 4.3인치구나. 야, 얘는 얼마지? 아 얘는 4인치예요. 4인치면 충분하죠. 아 4인치. 아 그 크게 큼직큼직해야 이거 어르신도 쓰시고 젊은 어린애들도 쓰고 국민 스마트폰이 되려면 일단 커야지.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에요. 겨울에야 뭐 코트 잠바 주머니에 스마트폰 넣고 다녔지. 여름에 어디다가 넣고 다녀요? 뭐 반팔티 포켓티 여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나 이렇게? 못 넣고 다녀요. 내가 포켓이 없네. 포켓 없어요. 저도 없어. 아 포켓 있는 걸로 살게 나도. 제일 무지게 싸면 되잖아. 넣고 다닐 수가 없어요. 바지 주머니 넣으면 이만하게 져가지고 바지 태안 살고. 뒷주머니 넣고 다니기도 좀 애매하고. 야, 주머니 넣으려면 얇아야지. 이렇게 두꺼우면 이거 바지 주머니 넣으면 볼록 나오고 이게 볼록 나오지. 아 얘 대신 작잖아요. 조금 작잖아요.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크기를. 좀 작잖아요. 작으면 3.5인치짜리 써야지. 3.5인치는 너무 작고 제 생각에는 4인치가 딱 크면 좋지 뭐. 근데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뭐 어르신. 그리고 이거 그립감 좀 별로지 않아요? 제가 아이패드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모바일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해놓고 그립감이 안 좋습니다 이러려고. 아 그때 사람들이 많이 놀라셨어. 아니 이렇게 하면 그립감이 한 손에 잘 안 잡혀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 그립감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거 너무 얇아. 어? 이거 정말 이거 어이구 떨어뜨려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얇아요 진짜. 너무 얇아서 그 그립감이 정말 안 좋아요 진짜. 그러면 두꺼운 것도 이만한 거 두께로 만들어야지. 그건 뭐 벽돌이니까. 옛날 벽돌폰 이런 거 벽돌폰 이만한 걸로 이렇게 해야지. 적당 해야죠. 제 말은 휴대폰에 손잡이를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립감 좀 약간 좀 도톰하게 귀엽게 동글동글. 너무 도톰한 귀엽긴 한데 도톰해서 너무 도톰하고 동글동글한 거. 얘는 너무 얇고 너무 샤프해 애가. 까칠하게 생겼어. 어? 이거 디자인이 올드해. 이거 뭐야 이거. 디자인 많이 좋아졌잖아 옛날보다. 옛날보다 좋아진 건 인정해요. 근데 그 얘는 지금 두께가 지금 요즘에 대세가 10mm가 넘으면 이거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이 아니야. 두께가 1cm 넘으면 스마트폰으로 안 쳐줘요? 요즘에 일단은 8이나 9를 시작해야지. 얘는 몇인데요? 얘는 지금 8.9mm야. 아, 8.9mm? 훨씬 크고 조그맣고 귀여운데. 네. 잠깐만. 또 옆에서 아. 무거워. 아우, 난 손가락이 지나겠네. 이거 어떻게 주머니에 넣고 나면 진짜 주머니 바지가 축 처지겠네. 왜 아주 땅에 떨어뜨리면 보도블록 깨진다 그러죠? 아 그건 너무 오바고. 훨씬 큰데 얘가 훨씬 가볍잖아. 선배 이거 무게 둘이 14g 차이입니다. 14g 차이. 아 14g? 얘가 몇 그램이죠? 갤럭시 S2? 지금 121g이지. 121g. 모토로라 아트릭스 135g입니다. 14g 차이. 가볍지. 아 14g. 어우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틀려 지금 벌써. 아니 그래서 4.3인치 큰 화면 자랑하는 갤럭시 S2는 해상도가 몇이에요? 800에 480. 800에 480이요? 아 그 정도면 됐지. 그 정도면 됐다고요 선배?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세요.
뭐 노트북 살 때 해상도 높은 거 찾아요? 저 낮은 거 찾아요? 아, 얘 화면이 작잖아. 화면이 작은데 해상도, 화면이 작은데 해상도 너무 높으면 안 보이지. 크기만 해서. 여러분, 모토로라 아트릭스는 4인치 화면이지만 해상도가 무려 560 곱하기 900, 540 곱하기 960입니다. 얘보다 해상도가 한 단계 뛰어난 거예요. 네. 해상도가 화면에 꽉 들어차는 그 오밀 조밀한 해상도를 느끼시려면 모토로라 아트릭스가 정답입니다. 아, 해상도 틀렸네. 아, 맞다. 이 QHD인데 네. 지금 해상도가 높은데 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 아트릭스 나도 잠깐 써봤는데 옛날에 나왔던 그 애플리케이션에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를 했는데 네. 이만큼이 잘려서 나오는 거야. 어? 해상도가 안 맞아서. 물론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 해상도 자동으로 조절하기 안 하신 분들이 그런 요소도 있는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있어. 내가 또 이거 써볼 때 일부러 샘플에서 이것저것 막 랜덤하게 깔아봤더니 그런 애들이 요즘도 있다니까. 그 좀 생뚱맞지. 해상도가 큰데 활용을 못하잖아 이렇게 잘리면. 원래대로 그냥 보이는 건지 뭐 그런 문제도 좀 있더라고. 이렇게 좁아라는데 4인치에서 해상도가 그렇게 너무 높으면 진짜 안 보인다니까. 한번 보자. 여기서 웹 브라우저 한번 네. 들어가 봅시다. 어디 들어갈까요? N사 갈까요? N사? 자 그냥 뭐 일단 한번 보시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 화면이 오밀조밀함이 좀 느껴지셔야 될 텐데요. 다 비슷비슷한데 나는 오히려 그것보다 이게 뭐 글씨가 뭐 화면 해상도 어쩌니 이것보다 네. 얘가 너무 뿌옇게 보이는구만. 아 선배 또 오해를 하셨네. 이게 뿌연 게 아니라 밝은 거죠. 아, 브라이트한 거죠. 밝기 위해서 RGB 화이트 썼잖아. 그렇죠. 지금. 밝은 거죠 그러니까. RGB 화이트 쓰면 얘는 대신 어두운 게 잘 표현이 안 된다고. 아 화면 밝기야 어떻게 조절하면 되죠. 명암 대비가 좋은 디스플레이가 좋은 디스플레이지. 갤럭시 S는 명암 대비가 좋은 게 아니라 색감을 너무 오버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비비드가 유행이야. 유행도 캐치 안 하나? 비비드가 유행이야. 요즘은 브라이트한 게 유행입니다. 아 비비드. 비비드 그 복고풍 너무 옛날이에요. 너무 구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비드? 이거 한번 키워봅시다. 끝까지. 검은색 글씨요? 그럼 어차피 둘 다 잘 보이잖아. 옛날에 갤럭시 S는 이렇게 하면 펜타일이라 많이 깨져 보였는데 얘는 괜찮게 보여. 얘도 RGB 펜타일이라 해상도는 높아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아. 다 비슷비슷해. 하지만 밝기가 어둡다는 거. 밝기가 많이 좋아졌잖아. 많이 좋아. RGB 화이트는 너무 뿌옇다니까.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에요 선배. 여름 인정해. 여름이니까 여름 그 뺨볕 거기서 그 스마트폰 화면을 제대로 보려면 여름이니까 좀 프로스널하게 시원하게 봐야지. 진짜 아니야 시원하잖아. 그 햇빛 아래서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 갤럭시 S2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갤럭시 S2의 디스플레이가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인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름이 화려하잖아.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가 뭐야? 수아프네 수아플.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 디스플레이 최대 단점이 발열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사용하다 보면은 특히 충전 중에 사용하다 보면은 OLED가 발열 때문에 발열이 심해.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발열 때문에 화면 밝기가 낮아진다니까요. 뭐 어떻게? 여기 환경 설정 들어가시고 디스플레이 보시면 나중에 밝기 조절할 때 지금은 뭐 발열 상태가 별로 이렇게 심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밝기가 끝까지 가 있는데 나중에 이게 오래 이제 디스플레이 켜놓고 발열은 좀 올라오면 스마트폰 다 비슷비슷해. 여름에 그냥 뜨끈뜨끈하게 땀나고 들고 다니다가 겨울에 난로로 쓰는 거지. 손난로 대신 쓰는 거고 뭐 아니 발열이 그래 열이 나면 열이 났지 왜 화면 밝기를 줄이냐는 말이야. 거기서 더 이상 높이지도 못하고 발열 때문에 화면 밝기를 낮췄습니다. 뭐 열이 식은 후에 사용자의 안전성을 생각하는 거지. 뭐 과도한 발열을 위해서 과도한 발열로 스마트하게 세팅을 해주는 거지. 이게 그건 스마트한 게 아니라 기계가 사용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아 나 뜨거워도 괜찮아 나 그냥 밝게 쓸래 하고서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다 좋은데 이거 4.3인치죠. 그렇죠. 대화면 스마트폰인데 이거 이 대화면 배터리 소모량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제가 지금 4.3인치 스마트폰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배터리 장난 아니에요. 쟤는 오늘 주인공당인데 자존심 굉장해. 진짜 배터리 소모량이 장난 아닌데 갤럭시 S2 배터리 용량 얼마나 돼요? 배터리 뭐 나쁘진 않아. 뭐 1500만 넘으면 괜찮지. 1650이야. 1650이야. 1650. 4.3인치에 1650.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3인치에 1650. 네, 얼마인데? 4인치에 무려 1950입니다. 1950.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1930인가? 아, 그래서 뚱뚱해졌구나. 아, 그렇구나. 아, 1650인데 이렇게 얇으면 뭐, 나중에 필요하면은 갈아 끼면 되지, 배터리. 뭐, 아, 얘 아이폰도 아니고 잘 열리는데 뚜껑. 껐다, 켰다, 뭐, 거기 뭐. 에이. 아침에까지 쓰다가 저녁까지 쓰다가 좀 많이 쓴 날, 게임 좀 한 날은 이제 오면서 그냥 가방에서 갈아 끼고 하시면 되지. 그게 정말 귀찮아요. 이게 주머니에 하나 스마트폰 딱 놓고 다녀야지. 가방에 뭐 충전기 놓고 다니고, 회사에 충전기 하나, 집에 또 충전기 하나, 또 어디 또 충전기 하나 또 별도로 말아놓고,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스마트폰만 딱 들고 다녀야 돼요. 그 모든, 하루의 그 모든 생활권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또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 봐. 어휴, 배터리 2% 남았어. 어떻게 빨리 집에 빨리 뛰어들어가야 되지. 이게 그런 데니까. 4.3인치인데, 배터리 용량 아, 1650이면. 나중에 그거 한번 찍어야겠는데? 술 왕창 먹고서 이거 배터리 뜯어서 갈 수 있는지. 등등으로 절대 안 돼요. 절대 못 갈아요. 아, 요즘에 나온 스마트폰은 좀 배터리 가는 게 옛날보다 많이 어려워지긴 어려워졌어요. 이게 모토로라도 배터리 갈기가 쉬운 스마트폰은 아닌데. 어, 그것도 잘 빠지네. 네, 저는 이거 처음에 딱 접했을 때는 어, 배터리 갈기가 정말 좀 애매하고 어렵다라고 느꼈는데 갤럭시 S2를 보고서 오, 나는 모토로라 아트릭스의 배터리 가는 방식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게 부러지는 줄 알았어, 처음에. 아, 그런데 써보니까 튼튼해서 안 부러져. 그냥 이렇게 마음껏 열시면 되고. 뒷면 커버만 봐도 이게 얼마나 얇은지 알 수 있잖아. 경량화를 위해 만들었고, 진짜 좀 커버가 좋아진 거는 갤럭시 S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이거 끼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 아, 아무튼 아유 잠깐. 아, 그래. 아트릭스는 그냥 딱 하면 껴지거든요. 어, 얘는 여기 밑에부터 이렇게 좀 스텝이. 어, 또 이거 제대로 맞춰야지. 아, 아, 이게 내가 방금 택배로 받아서 그래. 아, 익숙해지면 괜찮아. 배터리가 오래가는 것도 좋은데. 일단 내가 쓸 때 빠르게 시원시원하게 써야지. 딱 보면은 얘는 지금 나 있는 스마트폰 중에 최고상이잖아. 듀얼코어 1.2GHz CPU를 넣고 있다. 진짜 PC 못지 않네. 1.2 듀얼코어랑 1기가 듀얼코어랑 별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듀얼코어고 어차피 쓰레드 분산해서. 그런데 실제 갤럭시 S2 같은 경우 실제 벤치마크 결과 같은 걸 보면 요즘 듀얼코어 1GHz 스마트폰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삼성이 하드웨어 잘 만들잖아. 같은 1기가 뭐 1.2기가 숫자 상으로 별로 차이 나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 빠르다고 나오니까. 또 삼성의 또 하드웨어 얘기 또. 하드웨어 이게 하드웨어도 좋은데 OS도 좋아. OS 네. 다 똑. OS는 잠깐만 너 얘기하지 맙시다. 아 얘기 안 할래요. 아니 이거는 저 노코멘트 보시는 분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 지금 진저버레드 2.3.3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거 지금 2.3.4가 뭐 지난주에 공개됐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 될 거고, 얘는 2.3.3 최신 버전이야,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아, 근데 얘는 OS가 어떻게 되죠? 프로요, 끝. 아, 프로요. 프로가 언제적 프로예요? 아, 잘 모르죠. 얘가 CPU도 더 좋은데, OS도 더 좋아요. 아, 이건 하드웨어가 좋고 소프트웨어가 좋은 게 이게 끝난 거지, 게임이. 진저브레드 뭐 얘 좀 있으면 업데이트 될 거니까 좋아. 다 좋은데 다 좋은데요. 얘 그러면은 뭐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으로만 써요? 뭐 어떻게 확장 못해요? 아, 스마트폰 두고 다니면서 쓰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데로 뭐 어떻게 확장 못하냐고요. 요즘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지. DLNA로 오이시어 삼성전자 오이시어 같이 공유하고. 아, DLNA는 모토로라 아트릭스도 기본이죠. 아, 뭐 요즘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HDMI 단자 액세서리 사서 꽂으면 뭐 TV로도 볼 수 있고. 1080p 재생되니까 TV로 아 시원하게 보는 거죠. HDMI 단자 사가지고 갤럭시 S2 TV에 연결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화면 그대로 TV로 뜹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아니 이 화면을 왜 TV로 봐? 이렇게 보면 되지.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보면 그대로 TV로 이런 건가? 그걸 그대로 옮기는 거에 불과하고 모토로라 아트릭스는 정말 획기적인 제품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광고 보셨죠? 모토로라 아트릭스 막 휙휙 집어던지는 그 광고 있잖아요. 외국인. 그거 과대 광고야. 외국인 남자 집어던져 막 건물에서 집어던지고. 외국인 남자 3명 나와가지고 뭐 카페에 앉으면은 뭐 노트북으로 사무실에서도 TV로 딱 쏘고. 그게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제품이 준비가 안 됐어. 지금 저희가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바로 이 랩독 모토로라 아트릭스를 이 모토로라 랩독에 딱 연결하면은 PC에
스마트폰 화면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뜨는 게 아니라 리눅스 운영체에다가 딱 떠버립니다.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 들어가 있고요. 아 그래도 그 봤는데 멋있어요. 멋있어. 멋지죠? 마찬가지예요. 그 이거는 웹독 모토로라 아트릭스의 웹독이라 랩독이라 그러고요. 또 TV에 연결할 수 있는 조그만 독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HDMI 케이블로 모토로라를 TV와 연결하는 건데 갤럭시 S2 연결하면 스마트폰 화면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건 TV로 딱 가면 마찬가지로 리눅스 코너를 이따가 딱 뜹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 예전에 제가 쓴 기사를 열심히 찾 검색하시면 그때 아트릭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때 저도 출연했잖아요. 예 그리고 아 그거 되게 좋은데 저도 사실 아트릭스의 그 컨셉이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대어마어마한 네. 확장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런데 문제는 그 있어. 랩독이 가격이 얼마지 않아요? 한국 출시 가격이 46만 원. 그 노트북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CPU도 없고 어 뭐 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배터리 있잖아요. 이거. 배터리만 있고 키보드만 있는 이게 46만 원인 거 어떻게 디자인이 꽤 괜찮아요. 그거를 사야지 쓸 수가 있는데 그걸 46만 원 안 줄 거면 쓰실 수가 없잖아요. 아 너무 비싸. 그러면은 그냥 우리나라 통신사 K모사로 가입하면은 웹독은 못 받지만 그 TV랑 연결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독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짜. 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가격에. 그거 포함해서 가격 얼마예요? 예. 이거는 그거 포함해서 가격이 80만 원 초반이거든요. 이거는 가격 얼마인데요? 이거 스마트폰만 띡 가격 얼마예요? 아니죠. 그 KT에서 웹독 가격을 포함하면 아 멀티미디어도 가격을 포함하면 80만 원 초반. 86만 얼마 정도 되거든요. 80만 원 중반이네요. 예. 얘는 얘 단독만 했을 때는 그거보다 싸요. 출고가. 출고가는 싼데 대신 대신 얘가 조금 실제 구매가는 많이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더 싸졌을 거예요. 아 당연히 지금 CPU가 1.2기가고 지금 진저브레드가 들어갔는데 얘랑 얘랑 지금 갤럭시 S 전작이 작년에 나와서 얘보다 못한 게 많잖아요. CPU도 1기가고 사실 그때 초기 버그도 좀 있었는데 아 그래도 삼성이 1,400만 대나 팔았어요. 얘는 그러면 더 좋아지고 지금 가격 출고가는 조금 내려가고 근데 실구매가는 비슷하긴 한데 그러면은 어우 더 팔리겠네. 아 1,400만 대가 말이 되나? 전 세계적으로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 세계에 1,400만 대. 아, 그 모토로라도 그 우리나라 빼고는 다 인기 많아요. 그 휴대폰의 명가 아닙니까? 명가. 명가가 약간 휘청했었죠 옛날에. 휘청했었죠. 이제 네. 모토로라 모빌리티로 이름도 바꾸고 이제 회사도 분사해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 가면은 그 일곱 명 쫙 앉아 있는데 전부 다 갤럭시 아이폰 갤럭시. 그 갤럭시를 지하철에서 그렇게 쓰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요? 요즘 야구 하잖아요. 아. 야구 시즌인데 DMV를 봐야지. 퇴근하면서 지금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금 9회 말에 지금 회식하다가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야구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 안테나 내장형 안테나로 지금 4.3인치 큰 화면에서 DMV를 봐야지. 저는 세상에 나와서는 안 돼야 할 기술 중에 하나가 DMV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버스, 지하철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뭐 책을 읽거나 사색이 잠겨야지 맨날 집에서 보던 TV 또 지하철에서 보고 버스에서 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이동 중에 요즘은 워낙 바쁘신데 이동 중에 잠깐 TV 보고 못 보셨던 거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받아서 보시고 화면도 크니까 그걸로 영화도 봐도 돼요. 사람이란 게 좀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놓치는 어떤 그런 미학도 좀 있어야 돼요.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음악 딱 들으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그러면은 지하철에 버스 다닐 때 가방에 책 있어요? 아니요. 게임 아니에요? 이걸로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 이렇게 좋은 영화 이렇게 한 편 싹 큰 화면으로 보면 가는 게 훨씬 낫죠. 화면도 시원해가지고. 예. 여러분 지하철에서 DMV 보실 때는 이어폰이 필수로. 예, DMV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아, 이게 중간 광고가 아닌데. 예, 이런 DMV도 잘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뭐야? 또 하나. 아 갤럭시가 사실 더 가볍고 더 얇았는데 국내 출시될 때 약간 몇 밀리, 0. 몇 밀리 살짝 두꺼워진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그 DMV가 있고 또 뭔지 알죠? 진저브레드의 그 핵심 카드가 있잖아요. NFC 기능이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는 구글이 NFC 지원했는데 NFC가 들어가야 아 내가 이 폰을 사면 몇 년 동안 그냥 걱정 없이 잘 쓰겠구나. NFC가 있어요. 지금 벌써 KT, 지금 이거 KT 모델인데 KT가 벌써 시작했어요. 카페 가서 딱 찍으면 할인 쿠폰 딱 날려주는 거예요. NFC 써보신 적 있어요?
NFC 나 이거 개통하면 NFC 한번 써보려고. 이거 써? 그러니까 NFC 되는 카페나 NFC 되는 식당이나 NFC. 아 오늘 문제. 오늘 바로 발표했어요. 어디 카페 모모랑 제휴를 해서. 카페 어디요? 카페 모모랑 제휴를 해서 이제 딱 찍으면 할인 쿠폰 딱 해서 NFC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거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한번 찍어보시면 혜택이 옵니다.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민영 선배는 카페 모모 거기밖에 안 가시나요? 아 NFC 확산되려면 아직도 멀었고. 2년은 2년 이거 지금 약속 끝나기 전에 다 확산돼요. 그럼 그때 가서 바꾸면 되죠. 뭐가 약속 뭐가 끝나기 전에 다 확산돼. 친구들 다 지금 이거 가지고 결제하면 띡 하고 할인 받고 복사 때 저는 쿠폰 딱 날라고 그러는데 저는 현금으로. 네. 어 현금 이렇게 현금으로. 아 뭐 현금으로 결제하시고. 네. 요즘에는 특히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현금 이런 것보다 알뜰하게 할인 쿠폰 딱 받아서 이렇게 이런 남자를 여자들이 이렇게 해주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네, 아 현금 이런 그런 시대가 와야 되는데. 네, 그런 시대 곧 오면 NFC가 열심히 각광을 받을 겁니다. 아, 좋아요, 좋아. 제가 그냥 이거 다시 한번 딱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손에도 착 잘 감기고요. 무게도 적당하고. 화면 크기 4인치에 적당한 크기에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에 해상도도 높고 배터리 용량도 어마어마하고 배터리도 오래 갑니다. 또 OS 업데이트도 6월 말에 5월 말이나 6월 초 금방 될 거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랩독이랑 멀티미디어도 확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장점이지. 전 이거 쓸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일단은 요즘 스마트폰 구입하시면 한 2년 정도 쓰셔야 되는데 예, 가장 좋은 스펙에 1.2기가 듀얼코어에 그 다음에 진저브 최신 업데이트를 가장 그 최신 업데이트를 탑재하고 있는 폰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 크기도 4.4인치 시원시원하시니까 어르신들도 편하게 쓰시고 어린 아이들도 부담없이 쓰시고 예, 큰 화면으로 보시고 무게도 화면은 큰데 무게는 더 가볍고 지금 두께는 무려 이게 9mm도 안 돼요. 8.9mm. 거기에다가 DMB에 NFC에 이, 없는 게 빠질 게 없어요. 이 갤럭시 S2는. 그, 남들 다 갖고 있는 갤럭시 S2 쓰실래요? 아니면 유니크한 나만의 아이템 모토로라 아트릭스 쓰실래요? 저만 줘봐요. 네, 한번 써봐요. 예, 네, 어때요? 아, 가볍고 좋죠. 당분간 그거 네? 쓰고 있어요. 아, 어디 가요? 당분간 그거 쓰고 있으니까. 아, 이거 괜찮은 고개? 나는 그럼 랩톡 사야지.